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앞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254장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그리고 순환주간을 맞을 때마다 우리, 우리의 노래 속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들을 이런 절기에 자주 대하고 또 자주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는 늘 노래합니다. 이와 비슷한 찬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58장도 그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 우리는 이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살인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수십 명을 죽였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간음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똑같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리야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죄 용서의 범위와 죄 용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보혈, 이 보배로운 성량 속죄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현재화시키는 방법은 주님께 나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보혈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그리고 해방감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강도의 짓을 하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인자들이 다시 각성하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용서함을 받고 그 보혈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해방감을 주기는 하였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종종 때로는 탈선으로 이어져서 사죄의 은총에 대한 남용과 잘못된 적용으로 말미암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안티기독교인들의 방송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종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 종종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안티기독교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어,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 아이를 예로 들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 아이가 학교에 있는 짝꿍이 가지고 있는 연필을 보았습니다. 그 연필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 아이는 짝꿍이 쓰던 이 연필을 몰래 그만 훔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으로 가져와서 연필을 잘 썼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괴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아이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훔친 연필을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티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은 기독교 폄하와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그런 시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기독교인을 향한 그런 불만 문제 제기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당사자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스스로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기독교의 문제점, 기독교인의 문제점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정말 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하게 살듯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그저 생각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회에 악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어떠한 죄든지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남용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우리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단한 가지 우리가 그죄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의 크기와 그 능력을 강조하느라 이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죄의 전제 조건에 대하여 자주 잊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사조의 은총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 나온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사건이라고 제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제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를 복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인 이 레위기서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속건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재물의 손상이나 손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힌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일이 발생해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며 용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강도 짓을 하였든 거짓증거를 한 사람이든 가늠을 한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사람이든 영원한 참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에 관련된 내용 속에 한 가지 전제적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레위기 제사법은 이웃과 발생한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선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하여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임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선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속건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건제사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속건제사와 손해를 물어내는 일은 별개였습니다. 손해를 물어내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야 속건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지금까지 주님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연필을 훔쳐간 아이의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훔친 연필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죽 주고 미안함을 표시하고 그 아이에게 사죄를 표현하는 선물까지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뉘우침을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듯 보여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모두 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옆에 달려 있었던 그런 십자가 위에 있었던 강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지를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강도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화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더 고귀하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조건이 구약의 조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는 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용서와 화해의 우선성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운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얻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제물을 놓고 그곳에 가서 그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주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라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놓여 있는 그 전제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서로 해야 하고 서로 화해해야 하고 서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그뜻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뒷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온전한 사귐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정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사죄의 은총으로 현재화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순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40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죄의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물어내는 일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함의 은총 온전한 그 사죄의 제사에 동참하고 현재화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사죄의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한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보이십니까?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물어내라. 너의 가정에서 지었던 죄, 남편에게 지은 잘못들, 아내에게 지은 잘못들, 자녀에게 지은 잘못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은 잘못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지은 잘못들 모두 물어내야 한다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진정한 용서가 주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서 현재화됩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아우나 주님 이 십자가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행한 잘못된 것들 모두 갚을 수 있는 마음과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빛나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헛되이 부끄럽지 않게 받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